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0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22절로 24절 자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요. 가 아니고요. 몇 절 안 되니까 같이 뜻을 생각하면서 그저 표정이 너무 좀 굳으신 것 같은데요. 좀 편안하게 완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우리 세 절 말씀 같이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라헬에 대한 얘기입니다. 야곱의 둘째 부인이었죠. 하지만 야곱이 진정으로 가장 사랑했었던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 야곱의 아내였습니다. 기구했죠.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불행하고 훨씬 더 기구한 여인이었어요. 일단은 무자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저주로 생각했죠. 아이가 없는 것, 여자로서 아이가 없는 것도요.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수치다. 여러분의 그 생각을 아주 뭐랄까 극대화시키셔야 돼요. 아무 소망이 없는 겁니다. 인생 실패자 같은 그런 운명에 처해지게 된 것이지요. 근데 자신보다 앞선 남편의 정부가 언니야. 아니, 사라는 다른 여인이 이 세컨 와이프가 있었잖아요. 근데 자기가 세컨이고 정부가 언니라 이 말입니다. 그 집안이 어땠겠습니까? 전쟁터였죠. 보지 않아도 분명 자식들 간에 얼마나 반목이 있었겠습니까? 반목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수치를 당하는 거죠. 왜? 애가 없었으니까. 그죠? 자기 언니가 낳은 애들이 막 수근수근거리면서 막 비아냥거리 조롱하고 놀리기도 하고 아주 그 수모감이 어땠겠는지 보지 않아도요. 야곱의 집안은 바람잘 날이 없었을 것이고요. 늘 큰 소리가 그 집에서 떠나지 않는 불행한 가정이었을 거다. 어렵지 않게 생각해보게 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곱은 이 라헬을 더 사랑해줬어요. 사랑하면 뭐합니까? 언니가 임신 기간이 되어지면 의무감으로라도 언니 막사로 들어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여인. 여자가 여러분 가장 견디기 힘든 게 질투심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볼 때 그 사랑도 다 거짓말 같고 야속하고 얼마나 미웠겠는가. 그러니 라헬의 마음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질투, 분노, 수치, 실망, 낭망, 버림받았다고 하는 감정 혹은 버림받으면 어떡하나 하는 앞으로의 두려움. 그죠? 이런 감정들이 그냥 복잡한 거야. 그래서 이 여인의 인생을 족쇄처럼 묶여 살았었던 여인. 이 여인은 아름다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관대하고 관용적인 귀 부인이었다.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죠. 이 정도의 불행이 닥치니까 이 여인 안에 있었던 원치 않은 자신의 모습이 마치 이 암사자처럼 막 불쑥불쑥 튀어올라온다는 것을 성경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30장 1절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자기 언니를 품이 있는 여인이었거든. 자기 언니를 시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협박까지 하고 있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도 이해가 되는데 남자잖아요 제가. 야곱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야곱은 언제나 이 와이프 라헬을 사랑해줬어요. 힘들어하는 이유를 알기 때문에 그죠? 늘 격려하고 위로했는데 이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야곱 안에 있었던 성품이 아니라 성질이라고 이야기. 성질이 불쑥 올라왔다는 흔적이 성경에 있었어. 남자로서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2절 말씀에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 야곱이 라헬에게 썽을 내요. 썽을 내는 사람이 아니었거든. 늘 괜찮아. 내가 있잖아.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니까 이러는데 막 내가 죽겠다 막 이러면 난리를 부르니까 썽을 내요 이러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나더러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천 년 전의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남녀관계는 똑같고 가족사도 똑같다 이 말입니다. 남자들 위로받으시길. 나더러 어떻게 하라고? 그죠?
라헬의 절망과 이 막다른 골목 같은 그 심령을 어렵지 않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밤낮 눈물과 분노, 자기비하와 열등감으로 살아야만 했던 비운의 여인이었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공감시켜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어쩌면 경우는 달라도 아이는 있을진 몰라도 이 감정들은 우리 안에 너무나 가까이 있잖아요. 절망, 수치, 두려움, 염려 뭐 이런 거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라헬의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의 이야기가 아닐까?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잉태는 이제 포기 상태에 접어들었어요. 내 몸이 안 되면 내 여종에게라도, 사실은 맨 처음에 라헬이 그렇게 생각한 것 같지는 않아요. 언니가 먼저, 언니가. 자기는 자기 태에서 몇 명의 아이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에 자기 여종에게 또 막 애들을 막 낳는 거예요. 그래서 7남 1녀를 낳았어, 언니는. 몸종과 함께 합해서. 근데 자기는 한 명도 낳지 못하니까 에이 내가 안 되면 내 여종에게라도. 그래서 아이를 이제 출산하게 되어지는 이 라헬의 마음이 얼마나 너덜너덜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생각 상상 초월하는 거. 이 여인은 정말 죽고 싶었을 겁니다. 맨날 맨날이. 그죠? 고통스러운 나날들. 자, 이제 시각을 좀 바꿔서요. 이때 원수 마귀는 뭘 하고 있었을까? 우린 맨날 이제 사람들 간의 어떤 감정 상태만 이야기를 하는데,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듯이 천국에서는 사탄이, 마귀가 하나님께 참소했었다는 얘기 했었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를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거야. 예? 창세기 3장에서도 선악과 사건, 그때도 살아있었던 요 마귀가 요 쓴 마음을 상처 입은 이 여인에게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 우리는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는 사자와 같은 존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불행이 다 마귀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는 저도 뭐 분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 우리의 불행과 우리의 상처, 우리의 이 쓴 마음을 갖는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 원수가 절대로 놓치지 않아. 왜? 그냥 넘어뜨리기 너무 딱 좋은 아주 그냥 절호의 기회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참소와 어마어마한 생각의 공격을,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생각을 부추기고 막 그랬을 거라 이 말이죠. 그죠? 이 라헬 마음 안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정말 있기는 있는 걸까? 계셔도 그분은 선한 분은 아닌 것 같아. 이런 잔인한 하나님을 내가 뭐하러 계속 믿어야 한다는 거지? 여러분 점점 막 넘어지죠? 점점 하나님께로 멀어집니다. 이게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 내가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원수 마귀가 뒤에서 부추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라헬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고요. 그렇게 충분히 행동할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감당하기 어려운 오랜 고난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마음 안에도 하나님에 대한 이런 쓴 마음들이 생긴다. 원망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그죠? 야속한 마음이 깊이 뿌리 내려있는, 여기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왜? 상황이 너무 힘들고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 같으니까. 그죠?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라헬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생각하셨다라고 하는 소망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라 이 말이죠. 22절 소망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아멘! 저는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하시면 하나님의 손도 같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태가 열렸다 그랬어요. 똑같은 날이었고 똑같은 한숨이고 똑같은 그런 날이었는데 그날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손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날이었다. 저는 오늘이 여러분에게 그런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좀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왜 그때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사 잉태케 하는 축복을 허락하셨을까요? 그 전에도 상황은 똑같았어? 왜 그 전에는 하나님이 생각하시거나 하나님께서 잉태하시는 축복을 주지 아니하시고 그때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특별히 생각하셨다, 성경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게 궁금한 것입니다. 대답은 라헬에게 하나님의 생각과 손이 움직이게 하는 그 무언가가 오늘 본문 말씀 그날 라헬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적인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문이 열리게 만드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죠? 그것을 보신 거예요. 그것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고요.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 행동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와우, 이제는 됐다, 하나님의 생각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신다는 이야기죠. 우리에게도 돌파가 필요하고 돌파를 원한다면 라헬이 가졌던 생각과 라헬이 행했던 태도를 우리도 취하게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럴 때 돌파가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믿음으로 선포하면 돌파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생각하실 때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게 뭘까요? 하나님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게 만들었었던 라헬 안의 복된 생각과 태도는 어떤 것일까 배워봅시다. 1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크게 읽어봐요. 시작. 바른 선택을 한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라헬은 일을 그르치는 선택이 아니고 일이 되게 하는 선택을 했다. 라헬도 인간이었어요. 그것도 상처받은 여인이었다 이 말입니다. 평범한 보통 여자들과 같은 인간적인 면모들이 많았어요. 시기했죠. 분노했습니다. 미움, 원망 같은 쓴 마음이 없지 않았어요. 그래서 언니랑 싸우고 그 자식들과도 싸우고 남편과도 싸우고 사실은 자기 자신과 아주 오랫동안 싸웠겠죠. 그 열등감과 그 자기 비하와 얼마나 싸웠겠습니까? 내면적 갈등이 이렇게 클 때 바라던 소원이 오랫동안 좌절되어질 때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일을 그르치 치는 행동을 한다 이 말이야. 일을 그르치는 행동이 뭐냐면 1.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너 죽고 나 죽자 라고 하면서 풍지박산을 내어지는 양극단이 아주 안 좋아. 일을 그르치는 태도라 이 말입니다. 이게 될 것도 안 되게 만드는 뭐라고요? 포기해버리든지 아니면 싸워버리든지 인간적인 혈기를 부르든지 이게 일이 안 되게 만드는 태도라 이 말입니다. 무자한 수치와 언니와의 반복은 그나마 팔자련이 생각하면서 그냥 한숨 쉬면서 접을 수가 있어. 근데 우리 같은 믿는 사람들을 완전 절망시키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일어날 때 우리는 정말 절망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섬겼거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을 믿었거든요. 그죠? 라헬을 사랑했던 야곱은 베델에서 자신을 찾아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두고두고 하지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베델에서 하나님이 저를 나를 찾아왔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났던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근데 이 야곱의 이야기를 듣는데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 중에 한 단어가 소망으로 팍 와서 꽂힙니다. 예?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베델에서 창세기 28장 13절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그 다음 단어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여자에게 탁 꽂히는 단어는 그것도 무자한 여자에게 꽂히는 단어는요 자손이라고 하는 단어거든. 그죠? 오, 하나님이 자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내게 아이가 있을 거야 기대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계속 반복합니다. 그 다음 절에도 보니까 네 자손이 계속 자손이라고 말해. 땅의 티끌같이 돼요. 그죠? 그냥 자손이 아니야 땅의 티끌같이 돼요.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사이즈도 크셔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필시 라헬은 이렇게 생각했어. 그래 하나님의 약속이니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겠어? 기다려보자 더욱 노력해보자 그러면서 불행을 견뎠지. 견딜 수 있었지. 그 약속을 신뢰했었던 겁니다. 그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니는 일곱 명의 아들과 딸 하나를 낳는데 그때까지도 무자했거든 이 여인은. 그래서 몸종을 통해서 두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그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주 위기에 찬 마음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일을 그르치게 만드는 생각들이 막 침투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하는 감정이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해.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오히려 라헬을 힘들게 만드는 것처럼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그죠? 옛날에는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어요. 근데 몇 번의 실패와 몇 번의 실망을 경험한 다음에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이야기만 들어도 믿겨지지 않고 화가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설교 들 때 막 짜증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쓴 마음입니다. 아주 마음이 아주 마라처럼 써진 거예요. 위험한 상태. 일을 그르치는 것을 선택하도록 자꾸 부추기는 마음의 상태로 점점 빠져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배경을 좀 더 설명드리죠. 합환체라는 게 있어요. 그 당시에 여자들이 임신을 못한 여자들이 이것을 다려 먹으면 임신이 잘 된다라고 하는 약초가 하나가 있고 합환체라고 부릅니다.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알고 계셨죠. 근데 이 언니의 큰아들 그렇지 않아도 형제들이 많고 많은데 왜? 자식들이 여전히 많은데도 이 첫째 아들 루벤이 합판체를 어디서 따가지고 어머니 이거 어머니 선물입니다. 그걸 보면서 라헬이
언니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협상을 합니다. 언니, 내가 이번 달은 야곱을 양보할 테니까 그 합판체를 내게 넘겨. 여러분, 여자가 할 말입니까, 이게? 이 정도까지 자존심을 구겨가면서 아이를 원했는데 아이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분통이 터지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지경에 자꾸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의 처지와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원수마귀가 계속 참소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원수마귀가 뭐라고 해요? 거봐, 하나님은 너를 버렸다고. 야곱도 남자야. 자식을 낳아주지 못하는 널 짐처럼 여길 거라고. 하나님의 약속은 처음부터 너를 향한 것이 아니었던 것을 아직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거야. 그냥 포기하라고. 희망도 없는 일을 위해서 괜히 애쓰다가 더 큰 실망하지 말고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축복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유산시키기 위해서 원수는 얼마나 생각 속에서 우리를 공격하는지 몰라요. 생각이 그러하면 그 사람도 그러하다. 생각이 가치관이 그러면 반드시 그렇게 행동하게 돼 있거든. 그래서 원수 마귀는 이런 불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든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는 쓴 마음 계속 반복합니다. 좋지 않아요. 이를 그르치게 될 거예요.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야,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쳐진 태를 여시는 분으로 결국 등장하고 계시지 자기 백성들의 불행을 가지고 장난치시는 분으로 등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기다려야 되는 기간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시고 그 태를 여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걸 그 시련의 순간에도 믿었어야 됐어.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것이 돌파의 첫 번째 원리라는 이야기예요. 또 하나, 라헬의 가정을 보니까 라헬은 우상을 섬기는 가정이었습니다. 우상의 집안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왜 심풍나무, 살구나무 이래가지고 아롱지금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야곱이 굉장히 부자가 됐잖아요. 요 야곱의 번성과 이 부욕해 되어진 것을 자기의 장인이죠. 라헬의 아빠, 라반의 남자 식구들 형제들이 시기하는 눈빛, 안색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잡아 죽여서 우리가 뺏을까, 이런 위협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아, 떠날 때가 됐구나. 야곱이 그것을 이제 직감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도요, 그 전날 이제 고향으로 가야 될 때가 됐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무도 모르게 식솔들과 가축들을 이끌고 조용히 이제 고향을 향해서 도주 아닌 도주를 한 거예요. 일어나 보니까 3일 만에 그것을 알게 됐더니 막사가 좀 떨어져 있었을까요? 그래서 라반이 도망갔다고 생각하고 막 쫓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 라반이 쫓아가는 그 전날 하나님께서 꿈에, 성경을 너무 자세하게, 전에 꿈에 하나님께서 현몽하셔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야곱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해하지 말아라. 그래서 죽이고 싶었지만, 그래서 뺏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그죠? 제가 말씀을 보니까 그때 라헬이 어떻게 했는지가 성경에서 탁 클로즈업에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라헬이 아비의 집을 떠나면서 아버지의 뭔가를 훔쳐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이어서, 우상. 그러니까 남편이 여호와를 섬기니 남편의 그 신을 따라서 섬기기는 했지만 그 전에는 드라빔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가정이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들고 나왔냐고. 일단 그 장면을 한번 좀 볼까요? 창세기 31장 19절입니다.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 이렇게도 하네. 그죠? 그죠? 왜 성경에서는 왜 아비의 드라빔과 우상을 가지고 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야곱을 만나면서 섬겼던 여호와를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 마음속에는 옛신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남아있지는 않았을까?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왜 갖고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거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는다라고 생각되어지면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이 아니라 자꾸 애굽을 생각하는 것처럼 옛신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거죠. 이상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불행이 더 심해진 거.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응? 교회 나오기 전에 예수 믿으면서 불행이 더 커지는 것 같아. 그런 얘기 말이에요. 그 전에 신을 섬겼을 때는 부끄러움이나 수치란 모르면서 살아왔었잖아. 다시 그 신을 섬겨볼까? 그 신은 나의 다쳐진 태를 열어주실지도 몰라. 혹시 이런 생각을 품었거나 지금 품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이해는 합니다. 상황과 문제가 너무 나를 오랫동안 절망하고 힘들게 만들었기 때문에 질병일 수도 있어요. 재정일 수도 있어요. 관계일 수도 있어요.
그죠? 가까이 친했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다 떠나갈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예?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신앙을 버리려고 하는 이런 쪽으로 가죠.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원수로부터 오는 생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라헬도 버리지 않았어. 이해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잘 들으십시오. 이러한 생각이 행동이 되면 사탄의 목적에 문을 열어주는 행동이 된다 이 말이야. 이를 그르치게 됩니다. 예? 축복과 돌파가 오다가 유산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40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을 40년 동안이나 돌아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목적은 뭔데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말미암아 축복의 문이 완전히 닫혀지게 만들어서 꿈도 소망도 자신의 목적도 다 잃어버리도록 도둑맞도록 만들어버린 존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근히는 살아가지만 정말 충만하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 가운데 이런 삶을 살 수 없게 된다. 아니, 내가 포기한 거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둑이 오는 것, 사탄이죠. 도둑이 오는 것은 늘 와서 도둑질하고 우리의 꿈을 도둑질해요. 죽이고 우리의 소망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다. 이 말씀에 빗대어 볼 때 라헬의 마음 안에 일어나는 생각 속에서 마귀는 엄청난 축복과 유산을 도둑질하고 죽이려고 아우성치고 있었던 것이라 이 말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라헬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도 이해가 된다 이 말이야. 그러나 라헬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때에도 올바른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인내의 여인입니까? 얼마나 자신의 상황과 감정을 다스리려고 몸부림치는 여인입니까? 언니가 야속합니다. 자식들이 밉습니다. 남편도 서운하게 잃을 데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가장 큰 원망과 분노가 일어났지만 라헬은 그 일을 그르치는 선택을 하지 않았던 거죠.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언니랑 머리채를 붙잡은 싸우지도 않았어요. 그죠? 흔들리기는 했지만 넘어지지는 않았다. 성경에 이렇게 쓰여지진 않았지만 이 여인의 행동을 봤을 때 분명히 이 여인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을 겁니다. 하나님, 제 안에 마귀의 엄청난 참소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음성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아요. 그러나 제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서 저를 도와주시고 붙잡아주세요. 잘못된 음성과 거짓 우상에 절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죠? 그래서 흔들릴 수는 있고 원수 마귀에 시달리기는 했지만 원수의 것을 덥석 물지는 않았다. 그죠? 생각에 파수꾼을 세웠다. 옳지 않은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바른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 바른 선택을 하자, 그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힘들지만 서 있자,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왜 그전에는 아니었을까? 한나가 왜 성전에서 힘이 맞도록 기도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셨다라고 썼을까요? 왜 뽕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 삭개오야 불렀을까요? 여러분, 저는 행위 구원이나 어떤 뭔가 어떤 우리의 어떤 것으로 말미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지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옳은 선택을 하고 올바른 믿음의 결정을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 쉽지 않은 거 압니다. 저도 싸우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원리는 창세전부터 변하지가 않았어. 그죠? 왜 하나님께서 인내를 강조하시는 걸까요? 왜 믿음을 강조하시는 걸까요?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했었던 모든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봐요. 모두 다 똑같은 유혹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지만 올바른 선택을 결정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아브라함, 노아. 사탄의 엄청난 참소를 이겨낸 사람의 샘플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방주를 지은 사람이 아니고 120년 동안, 그것도 배는 바닷가에 지어야 되는 거 아니야. 산 꼭대기에다 이거를 120년 동안 할아버지가 돼서 청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할아버지가 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죄송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노망난 늙은이라고 하는 조롱과 비아냥을 이겨야만 했어.
여러분 얼마나 자기가 망치질을 하면서도 의심이 있었을까요? 저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의심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언제까지요? 그죠? 120년이었어. 12년도 아니고 12달도 아니고 우리는 며칠 하다가 아이고 하나님 안 계셔 이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얼마나 믿음이 강한 것이었습니까? 어? 그죠? 아멘이 안 나오네. 드는 감정과 상황에 굴복하지 않겠다라고 강인하게 자신의 마음과 태도를 붙잡았을 때, 즉 제가 말하고 싶은 첫 번째는 바른 선택을 하자. 라헬을 하나님이 생각하셨듯이 노아를 하나님이 기억하셨대요. 자, 하나님이 기억하신 건 그 전에도 노아를 알고 있었는데 기억하다, 하나님이 기억했다라고 하는 단어는 방주를 완성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순종한 다음에, 믿음으로 행한 다음에, 예? 창세기 8장 1절이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에 함께한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다. 그죠? 이미 만들어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홍수를 거두어 가실 때 하셨던 말씀인 거거든. 그의 순종의 태도를 보자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망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일어나서 망치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죠? 또한 예를 여러분에게 믿음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 커지게 요셉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기억했었던 사람의 샘플 아닙니까? 언제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서 그는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는 득주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과 신앙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를 보시죠. 여러분 이 관능적이고 권세 있는 이 안주인의 요구를 거절하는 게 어떤 불이익이 오는 것을 몰라서 거절을 했을까요? 요셉은 알았던 겁니다. 이걸 거절하게 되어지면 죽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한 걸 알면서도 옳은 선택을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의심과 회의가 들었겠습니까? 하나님 그 꿈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요? 늘 이런 식으로 와. 원수막의 공격은 이런 생각을 심는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표현은 하지 않아도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하고 야속한 마음을 품게 되어지지요.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언제나 성공으로 유혹하든지 잘 들으세요. 성공으로 유혹하든지 아니면 파멸로 위협합니다. 두 방법을 써요. 성공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만들든지 파멸, 두려움과 파멸로 우리 위협하는 거. 계속 하나님을 섬기면 넌 죽게 될 거야. 망하게 될 거라고 이런 식으로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 고비를, 그 시험을 거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의 믿음을 지켜내는 올바른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게 만들었었던 사람. 아멘입니다. 그리고 이제 라헬로 돌아와 보자 이 말이에요. 라헬의 눈이 보입니까? 전 천국 가서 이 아름다운 여인, 할머니도 아니고 증조할머니도 아니고 도대체 이분을 꼭 좀 뵙고 싶어요. 그 눈을 보고 싶어요. 야곱이 그 눈에 반했거든. 그 눈은요, 인간적인 눈으로 아름다웠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도 아름다웠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의 눈은 마음의 눈이었고요, 믿음의 눈이었고요, 소망의 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칠흑 같은 어두운 밤 저편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아침을 밝힐 태양은 존재한다 라고 하는 걸 보는 거죠. 희망. 아까 찬양 인도하는 자매가 그랬잖아요. 우리의 소망의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여러분 그 소망이라는 게 사실 소망이 없으면 사람이 죽는 거예요. 뭔가를 진정으로 기대하고 바라는 목표가 사라지면 사람이 허랑방탕하든지 노숙자가 되든지 자살을 하든지 그래야 되는 겁니다.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없죠. 돈?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무슨 뭐 생계?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심령을 채울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냥 살만 하세요. 우린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들이면 예수의 영이 들어온 다음에는 우린 그것으로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면서 헛헛하게 살아간다 이 말이지요. 그 눈이 라헬을 지켜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눈을 하나님도 보셨다는 것. 여기서 첫 번째 대지의 교훈을 요약하고 이제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금처럼 붙잡아야 되는 교훈이 하나가 있는데, 자, 돌파는 바른 시력과 바른 선택의 결과다. 따라하며 돌파는 바른 시력과 바른 선택의 결과로 온다.
그죠? 여러분 분명 여러분들에게 정직하게 그죠? 여러분들을 사랑하니까요. 잘 되길 원하니까요. 그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뭔가 관계를 주고받는 거예요. 우리가 막 원리대로 공식대로 딱 있어가지고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그분을 감동시키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시선을 끌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냥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냥 내 원리 내 뜻대로 막 살다가 주일날만 안 이거 안 된다 말이야. 매 순간순간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때로는 포기하면서 아프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실 때 조금 더 잘하고 조금 더 커가고 이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그죠? 라헬과 모든 기적의 주인공들은 마음의 초점을 현실에 두지 아니하고 상황에 감정에 두지 아니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두었다. 사도 바울도 그랬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주목한다. 너희가 하늘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찾아라. 그것은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영원한 안식을 주는 거예요. 안식뿐만이 아니라 돌파와 형통을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면 기적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말 기적을 믿으십니까? 진짜 하나님에 의한 돌파가 일어나는 걸 여러분 믿으세요? 저는 사역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돌파를 경험합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몇 년 동안 노력했었던 것이 한순간에 되기도 해요. 이거 참 놀라운 겁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 노력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걸 주시는 거지. 형통도 마찬가지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건강도. 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런 시련과 초점을 맞추는 싸움은 정말 어려워요. 10중 8구 지는 싸움일 경우가 정말 목회를 하면서 많이 봅니다. 그죠? 잘 이기질 못해요. 그러나 라헬은 이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노아도 요셉도 다윗도 바울도 다 이 싸움에서 이긴 사람들이다.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었는데요? 바라봄의 싸움이다. 초점의 싸움이다. 마음과 생각의 싸움이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을 조심하셔야 돼. 그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도 어떠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악한 게 아니고 네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악한 거고 진짜다고 말씀하셨거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돌파를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이 시련을 가지고 장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죠? 이걸 믿으셔야 돼요. 분명히 믿어야 되는 거야. 아멘입니까? 자, 믿는 사람 주님께 신뢰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도록 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멘을 하세요, 여러분. 주님께요.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주님을 경배할 수 있게 하옵소서. 신뢰의 노래예요. 믿음의 노래예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파하신 기적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 큰 시련 앞에서도 라헬처럼 올바른 것을 선택하고 믿음의 초점을 붙잡아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마지막으로 이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성도의 시련은 결국 뜻을 생각하면서 읽으셨어요? 성도의 시련은 결국에 가서는 종국에는 강력한 간증을 잉태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고 믿음으로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요 시련과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도 시련이 없었어야 됐어요. 그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라헬, 모세, 대표적인 예, 욥, 한나, 다윗, 바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시련들이 있었어. 근데 그 시련... 말이 무지하게 빠르죠. 지난주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자원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영화관에 가서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여러분 그 종영되기 전에 꼭 한번 보세요. 아주 믿음을 지키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아주 뭐랄까요 믿음의 그 고투 리얼리티가 그 내면 심리 묘사가 너무나 잘 돼요. 그래서 저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보다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믿음을 지킨 대가가 고작 이겁니까? 막 이러면서 우리의 갈등이 그대로 녹아있고 초대교회 성도들 다
그 믿음의 시련 그 싸움 앞에서 비틀비틀 거리는 모습들도 보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의 시련은 우리가 시련이라고 말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시련들이었어요. 우린 지금 가로등을 달잖아요. 로마의 거리를 밝히기 위해서 사람들, 성도들을 세워놓고 불을 질러가지고 길을 밝혔어요. 진짜로. 그 장면이 나와. 이 모습을 보면서 믿음을 지킨 대가가 막 고작 이거란 말입니까? 라고 말하는 흔들리는 청년을 붙잡기 위한 공동체의 믿음의 사투. 우리는 너무 사실은요, 이런 표현을 쓰면 너무 좀 비하적인, 엄살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을 당해보지 않으니까 내성도 생기지 않은 거죠. 여러분, 시련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사람들이 겪었던 모든 시련의 결국은 한결같아서 성경에서는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인내해야 되냐면 결과, 결론, 열매가 너무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구약적인 표현으로 보자면 나의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단련하십니다. 나를 순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지요? 신약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같죠? 구약과 신약이 같잖아요. 하나님의 의도가. 그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늘 아버지이시지만 잘 들으십시오. 연단의 계절을 유예시키시지는 않는다. 그죠? 아브라함에게는 25년 동안의 긴 기다림의 연단이, 요셉에게는 13년이라고 하는 깊은 억울한 웅덩이가,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는 사자굴과 일곱 배나 뜨거운 풀무불의 연단이, 사라, 라엘, 한나에게는 불임의 수치라고 하는 재련의 시간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당신 혼자만 겪는 시련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 혼자만 가장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있다고도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것은 이들에 비해서 너무 가벼운 것이었었어요. 그러나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극심한 연단의 풀무불 속에서도 눈물 짓고 의심하고 회의하고 마음의 마귀의 참소에 시달리기도 하고 우리랑 다 똑같았어요. 그러나 이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었다. 그게 우리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 돼! 라고 하는 but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다 똑같았어. 그때가 더 심했어요. 예?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셨죠? 얼마나 많은 절규와 한탄이 그 안에 있습니까? 탄원들이 그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 언제까지 잠잠하실 거예요? 저 원수의 입을 잠잠케 하시지 않으시렵니까? 그러나 그의 시편의 마지막은 언제나 똑같은 톤으로 끝나죠. 내 영혼아,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할 것이니라. 이 끈질김, 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침묵하시는 것 같아 보이시기는 하지만 성경에도 그렇게 써 있잖아요. 견뎌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나를 연단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굳은 믿음. 아멘입니다. 저를 한번 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성경 지식이나 우리의 헌금의 액수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연단된 성도를 기뻐하십니다. 굳은 살 베긴 손을 하나님은 아주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어르신들 그냥 촌스럽고 다 몸빼바지 입고 뒤에서 막 밥 막 이렇게 섬기시지만 그 평생을 섬겨오면서 베긴 그 굳은 살 있죠? 그건 손의 굳은 살이고 영혼의 굳은 살 말이에요. 그 세파를 견뎌온 거예요. 예? 어떤 젊은 부부는 육아도 힘들고 세상살이도 힘드니까 에이 좀 편한 대로 가보자 이러면서 점점 주님과 멀어지는데 그 개척교회에서 그냥 새벽재단서도 막 해가지고 그 교회를 일궈놓은 어른들의 그 백발, 이걸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젊은이들 잘 들으세요. 멋있게 팬시하게 막 우리가 트렌디한 뭔가를 가지고 하나님은 거기에 감동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내로 연단된 심령을 기뻐하십니다. 아주 고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네가 충성해. 그건 충성이니까. 그것은 인내였으니까. 네가 불시험을 통과했구나 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표면적으로 좋을 때만 막 그냥 냄비처럼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은 없어! 이래버리고 말이지. 좀 뿌리 깊은 나무처럼 말해요. 그들도, 우리 선배들도 다 그런 불시험을 통과해낸 사람들이었다면 우린 흉내라도 좀 내야 되는 거 아닌가? 그죠?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온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싶어요. 딸아 평안히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을 듣기 위해서 이 딸이 혈루병 여인이 얼마나 오랫동안 고통을 당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포기해야지. 자살을 하든지 끝나버렸다고 하나님을 버려야지. 근데 이 여인은 끝까지 예수님의 옷자락에까지 가죠. 포기하지 않는.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죠. 이들이 무엇을 얻은 겁니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저는 강력한 육비에 새겨지는 평생 잊지 못할 간증을 얻은 거예요. 시련을 통해서 아주 그냥 뭐야 철을 단련하려면 막 때려야 되잖아. 달구고 막 때려야 되잖아요. 복음을 만들려면 그런 데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재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다 이 말이야. 그죠? 그러니 우리가 겪고 있는 시험이 크면 클수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안겨주실 간증의 크기 또한 그만큼 커지고 있다는 것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고난 예찬론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지키면 고난이 끝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과정을 또 우리를 연단하시는 과정으로 쓰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아파. 부도 위기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예? 여러분 그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의지적으로라도 예? 내 인간적인 노력으로라도 하나님께 감사기도 한번 드려보고 감사의 예물 한번 올려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보실 때 이거는 일상적인 게 아닌 거거든요. 이거는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시련의 시기를 인내로 극복하는 그 기간은 강력한 간증을 잉태하고 있는 시간이다. 오, 멋있는 표현이에요. 라헬은 그 순간에는 그 의미를 알 수 없었어요. 불임의 시간 동안에 강력한 간증이 잉태되어서 점점 커져가지고 이제 그날 응애하고 나오는 날인 줄 자기는 몰랐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셨던 거거든.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내가 너의 처지를 이해하고 있고 내가 너의 믿음을 받고 있다. 이젠 때가 가까워오고 있어. 얼마나 위로가 되든지요. 진주. 다이아몬드, 쌉, 아무튼 금, 뭐 이런 것들이 다 귀한데 진주도 귀한 값비싼 보석 중에 하나잖아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조개가 이렇게 있으면 아주 까칠하고 아주 날카로운 거친 자갈이 하나가 그 조개 속살로 들어가면 확 입을 닫아요. 너무 아프니까. 이걸 뱉어내려고 애를 쓰는데 어떤 거는 아예 그냥 저 구석에 딱 박혀가지고 뺄 수가 없어. 너무 아파. 그래서 위액을 분비시켜가지고 조금 그 고통을 누그러뜨리고 좀 이겨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위액과 이 자갈이 엉키게 되어지면 조금 더 커져. 빠지지는 않고. 또 입을 벌려면 이러다 보면 또 아파. 또 위액. 또 커져. 그러기를 수년, 수십 년을 반복하게 되어지면 그 돌멩이가 진주가 된다는 거예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죠? 우리의 인생과 참 비슷한 자연현상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반복되는 고난은 결국 이 사람을 진주와 같은 인격을 만들어요. 그죠? 시련을 많이 극복한 분들 보면은요, 깊은 눈을 가졌어요. 라헬의 눈이죠. 깊은 눈을 가지고 있어요. 진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죠. 진주와 같은 고귀한 간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 간증은요, 일종의 예언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돌파한 간증을 들으면 소망이 훅 올라오잖아요. 이게 지금 전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마음과 생각이 일어나기 때문에 똑같은 역사가 그 사람에게도 나타나는 법인 거예요. 그 간증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간증을 타고 당신 마음 안에 죽었던 믿음이 다시 고개를 들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가 간증을 갖는다는 거는요, 가장 큰 영광인 거예요. 근데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강력한 간증을 잉태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정금같이 나올 거라고 그랬잖아요. 단련하신 다음에는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더 고귀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시는 과정을 결코 스킵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죠?
제 인생에도 그 시련과 그 연단과 그 아픔이 없었으면 그저 요만큼의 성숙의 자리에도 이르지 못했을 거라는 것을 저는 겸손하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성경에서는 인내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연단 방법을 욥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욥기 23장 10절 잘 아는 말씀이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읽었는데 한 번 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막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 어떤 단어가 보이세요? 저는 단련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기는 하지만 순금같이가 보일 수 있길 바랍니다. 그죠? 당신은 강력한 간증을 갖게 될 것이에요. 이건 불가능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죽을 뻔했다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근데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이런 건 평생의 신앙 고백이 되는, 평생의 신앙 고백이. 그죠? 라헬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을까요? 요셉을 얻은 다음에. 야곱도 너무 요셉을 끼고 채세고 이래가지고 또 형들에게 시기를 받기도 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죠? 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마음이 굉장히 따뜻했어요. 사실은 눈물을 많이 훔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게 제게 너무 소망이 됐어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여전히 그 여인을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고 생각하고 계셨다라는 게 내게 너무나 투영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열심히는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알고 보고 계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거기에 어려움과 상처되어지는 상황이 오게 되어지면 정말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걸 알고 구원하시는 걸 알겠는데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을 수 있는 종인 게 맞나? 뭐 이런 생각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맺고 싶은 거예요. 아까 그런 얘기를 제가 막 정신없이 이야기한다고 스쳐 지나갔는데 어느 책에 보니까 멋있는 표현이 하나 있었어요. 기다림이란 잉태의 단어다. 뭐? 기다림이란 하나님을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잉태의 단어라는 거예요. 예? 나는 그냥 힘들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내 안에서 요셉이 잉태되어지고 점점점 크고 있었던 과정이었다는 얘기인 거죠. 멋있는 표현이에요. 기다림은 잉태의 단어입니다. 이 단어 안에는 가능성으로 가득 차있는 단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는 절망 대신에 믿음을 가지고 문제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선택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온 힘을 다해서 마음을,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저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야 됩니다. 왜? 원수가 그 마음과 생각으로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니까요. 아멘입니까? 아니에요. 저는 강조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목숨을 다해서 지키십시오. 아니, 힘을 다해서 믿음을 지키셔야 돼요. 그 믿음을 지켜야 된다. 아멘. 이 정도로 받아들이니까 조금 힘든 상황이 오면 그 믿음을 그냥 홀랑 그냥 팥죽에 내 던져버리게 된다.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세요? 왜 이런 상황이? 을 허락하시는 거죠? 라고 하는 그 생각을 제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선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저를 생각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제 이 불행을 조장하거나 가지고 노시는 분이 아님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돌파를 주실 것입니다. 저는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 불가능이 없음을 믿습니다. 의지적으로라도 이렇게 생각을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요걸 내어준다 그러면 당신은 행동하고 있을 겁니다. 위험한 거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생각을 방치합니까? 컴퓨터 앞에서, 스마트폰 앞에서, 혼자 우울하게 있는 그 자기 책상 앞에서,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품 안에서. 그죠? 그러니까 그냥 오늘 설교에 좋은 교훈을 옛날 얘기를 듣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우리 현실과 똑같은 건 똑같은 거야. 그들이 우리 앞서간 사람들이야 이 말이에요. 경우는 달라도. 그러나 원리는 우리가 배워야 되죠. 마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마귀의 거짓말과 과거의 상처, 실패에 초점을 두지 말아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잊어버려라. 그죠? 과거의 상황에 초점을 두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보여지는 대로 실패감에
오히려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기를 선택하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고난의 결과는 간증일 것입니다. 그것도 강력한 간증일 것입니다. 당신 마음 안에는 그 꿈이 하나님의 계획이 잉태되었습니다. 점점점 커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 꿈이 실현되어진 걸 보는 순간 당신은 간증의 노래를 부르고 있을 거예요.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간증을 얻게 되어진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뽐내기 위해서 아 내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자신이 그 아팠던 이야기를 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죠. 너무나 힘든 시기였는데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막 전이를 시킵니다. 같은 고난과 묶여있는 사람들에게도 소망과 믿음을 일으키는 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의 그 간증이 저 사람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파워. 성경 지식이 아니고 그 간증을 가질 때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당신이 불신자에 가서 이 얘기를 하잖아? 그럼 그 사람의 마음이 후, 왜? 자기도 죽을 것 같거든. 이 세상은 똑같은 곳이에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지금 다스리고 있으니까. 그러니 당신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간증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갖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견뎌내야지. 그래서 정금처럼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요 과정 없이 죄송합니다. 입으로만 내용으로만 나불나불나불 하는 사람들은요 감화력이 없어. 감화력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쩌면 저보다 더 하나님의 큰 확성기 스피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만나는 사람이 다 크리스찬들이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강하게 만드는 어떤 교관 장교 같은 사람이고 여러분들 이제 야전에 나가서 진짜 적지에서 싸우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내게 간증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강력한 간증 말이에요. 그죠? 포기하셨나요? 여러분 안에 이제 자식이 잉태될 것을 포기하고 누군가 당신의 몸쪽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나 대신 아이를 낳아달라고 부탁해야만 되는 하는 너덜너덜한 마음이 되어져 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당신은 아이를 갖게 될 것입니다. 90세 할머니도 아이를 가졌다. 여러분 혹시 아이를 잉태 실제로 잉태하지 못하는 분들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취합시다. 하나님 그 태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여인의 고통과 그 마음을 주님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이 그 문을 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말고요. 어떠한 문제 어떠한 상황이라도 말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을 입에 달고 사셔야 돼요. 항상 외치십시오. 시작. 항상 기뻐하라. 목소리에 믿음이 안 느껴져서 다시. 아니. 항상 이건 자는 거예요. 자 같이 선포해요. 시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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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세 절 말씀이 제게는 어떻게 들리냐면 어떠한 상황에도 올바른 것을 선택해 이렇게 들려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다. 인상 쓰지 맙시다. 예?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에서도요 어떤 사람은 그냥 그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고 돌파해보겠다고 막 이러는데 어떤 사람은 푹 꺼져가지고 여러분 어? 가만 있어봐.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정지적인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다 웃을 것 같은 상황이 있어가지고 웃는 것만은 아니랍니다. 고난이 없어서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죠. 원수 마귀에게 내 마음을 내어주지 않기 위해서요. 아니 내 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유산시키고 싶지 않으니까요. 나는 여전히 희망을 품고 있으니까요. 그런 심에서 22절 말씀은 너무나 멋있는 라헬과 하나님의 잊지 못할 추억이 되지 않았을까요? 너무 멋있는 표현이에요.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한 번만 더 크게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아멘입니다.
근데 이것은 남에게 라헬의 이야기예요. 도전만 받지 마세요. 그 다음 제가 타이핑해달라. 이거지. 내 이름이 들어가야 돼. 그죠? 이게 오늘 설교의 결과거든요. 마지막 결론이 돼야 돼요. 아멘입니다. 하나님, 제가 라헬이 될 것입니다. 같이 한번 크게 저 관우 안에 자기 이름을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웅이를 시작. 하나님이 관웅이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관웅이의 소원을 들으시고 관웅이의 문제의 문을 여시. 아멘. 한 번만 더 크게요. 제가 여러분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 여러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크게 외쳐요. 시작. 우리 정환 형제님, 요 근간에 좀 힘든 일을 겪으셨죠? 예, 뭐라고 제가 간증을까진 시킬 수 없지만, 자, 오늘 저 말씀에 당신의 믿음을 실을 수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요즘 좀 힘드셨거든요. 뭔진 나중에 듣게 되실 거예요. 예, 돌파를 했어요. 자, 크게 한번 외쳐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정환이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정환이의 소원을 들으시고, 정환이의 문제의 문을 여셨느니라. 왜 더듬더듬해? 다시 시작. 하나님이 정환이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정환이의 소원을 들으시고, 정환이의 문제의 문을 여셨느니라. 아멘! 이럴 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혹시 이런 사람 있어요? 허튼 소망 심지 마세요. 벌써 졌어. 태의 문이 열릴 수가 없어. 그러면서 스스로를 이성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성적이지만 믿음이 없는 거지. 믿음은 아, 뭐랄까요? 살아있는 언어예요. 그죠? 그분을 신뢰하는 언어죠. 다시 시작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제가 조금 힘들었어요. 연말이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또 사역이 많다 보니까 영육간에 참 좀 지쳤었나 봐요. 예? 그래서 이제 금요일날 금요기도 마치고 막 이래저래 하면서 그래가지고 부교육자한테 야, 이번 주 내가 좀 추스려야 될 것 같다. 설교 좀 내가 이번 주 좀 맡겨야 될 것 같으니까 준비를 해라. 충성스러운 친구들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그냥 성경을 뒤적뒤적 하다가 라헬 얘기를 본 거예요. 창세기를 뒤적뒤적 하다가 생각하신지라 이게 딱 눈에 들어오면서 야, 내가 한다. 왜냐면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도 라헬처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는 게 제 마음속에 하나님 주셨던 감동이랄까? 레마라고나 할까? 관용아, 아, 이야기를 해줘라. 내가 생각하고 있다고. 내가 여전히 기억하고 있고 네 자손을 통하여서라고 하는 그 약속을 내가 잊지 않고 있다는 걸 전해다오. 이럴 때 반주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니? 그렇죠. 마지막 제가 자기 이름 저기 한 번만 더 다시 올려줘요. 예? 네?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좀 눈물을 훔쳤습니다. 관웅아, 내가 너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 제가 좀 지쳤었거든요. 최선을 다했는데 뭔가 결실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을 때, 여기까지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너무너무 솔직하게 말했나? 저도 인간이잖아요. 아, 아브라함도 흔들렸대는데 뭐 어디 무슨 뭐 목회자라고 무슨 뭐 어깨에 힘주고 뭐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잠시 좀 쉬면 나을까? 쉬고 다시 레이스에 있으면 안 되던 게 될까? 정말 이 상처 많고 이기주의적인 이 서울 생활에, 이 대한민국에, 이 종교적인 이 교회 안에 정말 부흥은 올 수 있을까? 나는 평생 그걸 외치고 살아왔는데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 다람쥐 쳇바퀴 돈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런 거 아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제일 잘한 걸 줬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의 그 무력감 같은 느낌? 여러분들도 많이 느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도전하기보다는 뒤에서 그냥 머물러 있기를 선택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 내가 너를 부를 때 너를 향한 계획과 너에게 줬던 그 예언을 아직도 나는 기억하고 있어. 저의 인생을 말씀하실 때 열방과 부흥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거든요. 제가 설교문을 치는데 눈물이 예, 주님 다시 일어날게요. 제가 잠깐 원수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줬었나 봐요. 야, 이 작은 틈이었는데도 이 원수가 놓치지 않고 와가지고 침륜에 빠뜨리려고, 나를 부르시는 그 목적에서 이탈시키고 유산시키려고. 하나님, 저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을게요. 저 파이팅 넘쳐 보이지 않습니까?
그 한 문장 때문에 제가 살았어요. 내가 아직도 너를 기억하고 있다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을 단련하신 이후에는 당신은 진주조개가 될 거라고. 진주, 뭐 고귀한 진주와 보석이 될 거라고.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오늘은 우는 날이기보다는 웃어야 되고 축제의 날이 돼야 돼요. 자, 요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관웅이를 여러분을 승리 외치는 거야. 시작. 하나님이 관웅이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관웅이의 소원을 들으시고. 두 손을 높이 들어요. 시작. 하나님이 손을 내리시고요. 그 복중에 아이가 있는 우리 자매님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라일이 얼마나 부러워했을지 몰라. 그죠? 너무나 당연히 여겨요. 누군가에게 평생의 소원인데도 우린 너무 당연히 여기지도 몰라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에, 여러분 이 불행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불임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잉태케 하실 것입니다. 출산케 하실 것입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요. 이전에 없었던 노래를 부르시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옛 노래가 아니고 새 노래를 부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절망의 노래가 아니라 희망의 노래를 부르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함을 외치고 덤성으로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니 감사하고 하나님 입을 다물었었던 우리